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 천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궁금한 점은 이 많은 분들이 과연 투자 원칙을 갖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무런 투자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그냥 단순히 일확천금만을 누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다가는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의 워렌 버핏, 또 주식 농부란 수식어로 잘 알려진 분이죠. 박영호, 우리 스마트 인컴의 대표님을 모시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저희가 근데 본 이야기에 앞서서 팩트체크부터 좀 하고 갈게요. 우리 대표님께서 2천억 원의 그러니까 주식 투자만으로 2천억 원의 자산을 읽었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기사나 이런 걸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자산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사실 뭐 제가 이제 그 5% 이상 신고된 기업이 한 10개 기업이 되는데 네. 아, 뭐 그거의 시가총액이 뭐 한 1,500억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한때는 뭐 한 2천억이 이제 넘었던 때도 있었고 해서 예.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그 제 자산이 뭐 이렇게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 네. 네, 뭐. 그 단지 그냥 내가 이 그 투자하는 그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네. 내가 마땅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게 나의 소명이고 책임이다라는 생각에 뭐 그 경기 호불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시골에서 정말 가난 집 그 아들로 태어나서 이 정말 대한민국의 그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의 뭐 정말 10개 기업은 5% 이상 신고가 되어 있고 정말 50여 개 기업 뭐 또 많게는 한 80여 개 기업에 지금 주주로 살아간다는 게 네. 자체가 저도 뭐 제 자신한테 놀랍니다. 가끔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누구나 뭐 다르게 주식 투자를 하면은 망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어려울 때마다 그 내 자신을 믿고 또 우리 기업을 믿고 우리 미래를 믿고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줬던 게 지금의 이제 이런 부를 누리게 되지 않았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은 뭐 누구나 다 나와 같은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금의 나된 것을 보면서 예. 늘 감탄을 하시는 게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들어요. 감탄 이런 것보다도 항상 감사하죠. 저는 뭐 사실 이제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일찍이 이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우리 그 산업 경제를 끌고 나가는 이 자본시장의 구조 틀을 좀 이해하고 나서 과연 우리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봤을 때 저는 이제 기업이라고 기업. 봤고 그런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 틀 구조 환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투자를 해서 지금은 정말 그쵸. 이게 굉장한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판금사도 아니고 그쵸. 아니면 뭐 부모한테 뭐 이렇게 물려받은 것도 아닌데 그 정말 애초에는 이제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참 한 기업에 5% 이상 지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 제 자신한테 놀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체가 이제 모두의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돈 벌고 이러면은 그냥 편하게 쉬면 좋을 텐데 네. 왜 나와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느냐. 네. 그런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신이 준 이런 특혜는 왜 줬을까 봤을 때 야, 네가 이렇게 누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공유해서 정말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이렇게 더불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그 이 증권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이 국민들은 주식회사 약속을 믿고 투자를 하고 네. 또 그 기업들은 투자된 자금을 가지고 정말 세계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증권 시장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정말 국민도 부자,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게도 부자, 기업도 부자, 국가도 부자가 돼서 예. 세계 중심 국가 글로벌 리더로서는 살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이렇게 세계 잘 사는 나라들이 뭐 소득이 이제 거의 뭐 8만 불 이상 된 나라들이 뭐 쿠웨이트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은 우리처럼 그렇게 좁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본시장이 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그 환경, 투자 환경, 투자 문화를 만드는데 뭔가 좀 이익이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자. 아, 정말 당돌하게도 네. 나는 이렇게 투자했다. 기업의 주인이 되라. 주식농부 투자 10계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네, 설파를 네. 네. 오늘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시구나. 투자 10계명 이야기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10계명을 좀 보니까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부안해동하지 마라, 아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라,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다,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며 소통하라,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계속 기업이 좀 많이 들어가요. 10계명 중에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오늘 중요한 것들을 좀 다뤄볼 텐데 특히 난 이거가 정말 핵심이야라고 하는 그 첫 계명은 뭘까요? 아, 너무 다 소중해서 다 소중합니다. 네. 제가 그걸 이제 전주 가서 한번 강의를 했더만 네, 네. 그 국민연금의 그 이충구 감사님이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아, 그 10계명 하나하나 국민연금에서 그 연구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제가 추구하는 것도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투자의 대상이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고 그 세금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우리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그렇죠.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세상은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운 나라.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밥상머리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기업 이야기를 하고 관심사가 틀릴 거 아닙니까? 네네. 딸아이들 또 뭐 그 남자아이들 그리고 또 엄마 또 아버지 또 뭐 심지어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관점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선택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정말 건강하고 희망 있고 네. 활력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0계명 중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정말 이 기업이다라는 생각. 우리 내가 투자하는 건 기업에 투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이잖아요. 우리의 일자리도 되고 뭐 우리의 어떤 생활 근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재화, 우리 공동체가 제공하고. 굴러가려고 그러면은 기업은 세금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열 가지 중에 가장 뭐 이렇게 다 중요하지만 네.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다. 기업이다.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또 이게 말씀하셨던 10계명들을 좀 보면 그냥 그 계명 하나로도 직관적으로 딱 와닿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게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이게 그러니까 알 듯 말 듯 좀 해요. 제가 뭐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고 네.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와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네. 저는 이거 굉장히 그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이 40년 전에는 정말 60대였어요. 평균 연령이. 근데 지금은 이제 80대 중반. 그쵸. 이제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60이 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요. 살아가야 되는데 그 노후 대비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정말 뭐 한 1, 20% 정도만이 노후 대비되어 있고 거의 7, 80%는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IMF 이전만 하더라도 기업과 가계가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8%대. 그리고 IMF 이후에는 가계나 국가는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만이 성장을 해왔어요. 15%, 16%씩.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더 벌어질 텐데 기업의 성과를 공유치 않고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그렇죠. 살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자본시장이 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환경, 투자 문화, 장기 투자
그 어떤 문화를 만들려고 하면은 투자 환경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고 제가 책을 다섯 권 썼습니다. 네.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에야도는 기업의 주인이다. 투자자의 시선. 돈이 일하게 하라. 주식회사의 약속.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그 나는 이렇게 투자했다. 주식 농부가 전하는 투자 10계명. 그 책을 지금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주식 투자를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예, 예. 주식 투자는 아주 쉽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우리 시청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기업을 예로 들게요.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그래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알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삼천리 자전거일 예. 것 같아요. 이 기업에 그럼 어떤 면을 보고 선택을 하셨고 이 기업과 동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떤 기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의 시선을 네네. 가지고 이제 바라본다는 얘기는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투자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단말기를 키고 그 매수 버튼을 딱 누르면 그때부터 투자가 시작된다고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기 전에 네.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삼천리 자전거나 이제 참 좋은 여행 자회사 이렇게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은 2007-8년도에 이제 뭐 환경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또 자전거에 대한 붐 같은 게 좀 일어나면서 제가 이제 삼천리 자전거에 관심을 가졌었고 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그 과거에는 그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대리점 영업을 맞아요. 통해서 영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시대가 접어들면서 직판 여행사들이 그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 이 똑같은 품질이라도 더 그 낮은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제가 이제 참 좋은 여행을 이렇게 선택을 했던 거고 또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국보 디자인이라는 회사 이런 쪽들도 제가 예. 9% 정도 지분을 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 들을 선택하는 요인도 지금은 이제 디자인 시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핫 플레이스라고 아시잖아요. 네네. 어디에 뭐 음식점에 가든 카페에 가든 가가지고 그 이쁜 곳이 있으면은 사진 찍고 SNS 다 올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인테리어 디자인 시대의 가장 1등 가는 기업은 누가 가장 이런 시장을 예,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국보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1등 기업으로 그 나서 보여서 이제 이런 기업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이렇게 시대가 되면서 뭐 쿠팡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뭐 티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업체들이 있지만은 네네. 그 이면에 이제 제가 세방 같은 기업들은 그 물류 그 저 하역하고 뭐 항만 그다음에 배달 그리고 이제 창고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냥 앉아서 돈 벌잖아요.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또 뭐 카카오 같은 거 투자할 때도 제가 그 선덕역에서 미국 갔다 와가지고 한 4, 5년 전일 거예요. 그 우리 집까지 이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밤 12시가 넘으니까 택시를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다 이렇게 빈 택시 가는 거 보고 그러면은 카카오 예약. 택시인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야, 이 정말 카카오에 했던 게 플랫폼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카카오도 그때 한 10만 원대 내가 투자를 했던 기억이 있고, 나스베가스나 이 싱가포르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카지노 산업, 관광의 어떤 그 끝판왕이 나는 카지노 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이 세계 카지노를 좋아하는 민족이 중국이나 일본,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네. 중국과 일본의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파라다이스에서 영종도의 그 10만 평 부지에다가 아주 좋은 리조트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카카오도 투자를 하게 되고 우리 또 뭐 이렇게 건설업이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개발업체인 뭐 IS 동세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투자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냥 정말 우리는 매일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찾을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오늘 하루도 뭐 수많은 기업들과 이렇게 조우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투자자의 시각 관점을 바꾸면 정말 그
돈이 없지 투자할 기업은 넘쳐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또 그 10계명에 입각해서 지금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 가운데 아, 이 기업이 내가 이제 생활 속에서 또 동행하고 싶은 기업군이야, 그러니까 산업이야, 기업이야라고 하는 데가 혹시 뭐 힌트를 주실 수가 있는 곳이 있을까요? 어떤 종목 추천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저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요인들은 네.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경기라든가 뭐 지수라든가 환율, 물가, 금리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극복해야 될 대상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갈 때 정말 그 튼튼한 항공모함에 이렇게 탑승이 돼 있다고 하면은 뭐 웬만한 그 기상학과가 오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항공모함 같은 기업을 찾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뭐 지금 그 우리 세상이 정말 급변하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인공지능 에 기반한 뭐 자율 주행, 뭐 최근에는 이제 그 현실과 가상 아니면 뭐 또 증강해서 뭐 그 이 우리 그 메타버스 포함해 가지고 뭐 확장돼 가고 이러니까 일반인들 보기에는 야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야? 네.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뭐 그거 이렇게 결국은 그 어떤 기업이든. 그런 부분에 그 두각이 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경제 방송 포함해서 이데일리 방송도 되겠지만 뭐 유튜브나 다양한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정말 이렇게 투자할 한 어떤 기업.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조직체잖아요. 네네. 집단지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가니까 그런 기업에 이제 집중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이렇게 팁을 드리면은 예예. 지금 우리 그 한국 증권 시장은 정말 이 코리아 그 디스카운트라는 어떤 그 둘레에 정말 잡혀 있었습니다. 네네. 그 굴레에서 지금 이제 벗어나고 있다, 변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뭐 우리가 지정학적 그 리스크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뭐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낮은 배당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또 가장 큰 게 저는 이제 국민의 어떤 그 무지 네네. 무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서히 좀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우리 이제 그 이 대기업군에 있는 경영 3세들이 아주 슬기롭게 이 코로나 이후에 잘 극복을 해서 지금 세계 시장 을 지금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희망을 걸고 있고 단지 이제 이런 범위에서 군에서 벗어난 일부 이제 중견 중소 기업들 중에는 정말 이 법원 사각지대에서 아직도 세상이 변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정말 이 예전 이 정말 그 뭐랄까요? 그 이 거수기 사회이사나 감사들 이렇게 통해 가지고 뭐 배명령을 한다든가 아니면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상속 증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 맞아요. 또 기업에 대한 불신 때문에 투자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오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결국은 나는 우리 국민 투자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어떤 그 코리아 그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과연 이제 어떤 기업들이 많이 가겠느냐. 기업들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주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와 2021년도 보고 이러면은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한 기업 빼놓고는 그 탑10 기업들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네, 네, 맞아요. 국내도 이제 삼성전자 하나 빼놓고 맞아요. 다 바뀌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세계도 마이크로소프트 빼놓고는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네. 세계에 그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빼놓고 그다음에 그 아람코 그리고 그 하나 테슬라 하나 빼놓고 일곱 기업이 전부 다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네, 네. 플랫폼 기업이라는 얘기는 저는 투자회사로 다 이렇게 변모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주회사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예. 또 SK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SK텔레콤을 예. 그 지금 뭐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을 해서 SK로 넣고 네. SK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지금 하는 과정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그 이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도 지주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의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 기업주들도 우리 국민들도 변하고 기업주들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또 투자에 대한 어떤 이해들을 많이 해서 뭐 저한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투기적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럼. 기업의 투자에서 함께 동행하는 이런 투자 문화가 안착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또 우리 뭐 대표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 지금까지 한 얘기 총 정리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께 간단하게 네, 어떤 투자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바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정말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 이 장기 투자 문화 또 가계와 기업이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그 문화 그래야 국가도 이렇게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 이제 큰 문제라고 하면은 가장 큰 게 나는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자본시장 문제, 부동산 시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게 주식 투자가 정말 이게 단순히 사고 팔아서 돈 버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인 근간, 그 공동체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밥상머리 경제교육을 통해서 일가일사 운동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이 이제 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함께 늙어가잖아요. 나이 들어서 증여 상속을 할 게 아니라 젊어서 조기에 소액으로 증여를 해서 이 애들에게 살아있는 어떤 그 투자 경제교육을 통해서 그 세상 보는 눈도 키우고 이 부도 함께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 주식 투자는 정말 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집에서 일반적으로 그 부부가 서로 모르게 투자를 그렇죠. 하고 또 자녀들한테도 주식 투자 자체를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하는 거 자체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이런 시각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말씀하셨던 뭐 98년 그때부터 저도 주식을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조금씩 했었는데 저는 그때 투자했던 모든 종잣돈이 사라진 지 오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많은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하지만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묵직한 뭐 하나가 좀 싸게 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투자 문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안착하고 그래서 정말 더욱더 발전하는 자본시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우리 대표님께서 큰 역할 계속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